아, 됐어. 고금 우리 고금 여기 있는 거 아니지. 다 결혼이잖아. 이거 얘기는 할게 없어. 남자 친구와도 연애 전선에 문제가 없죠? 네, 이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몇 번 헤어진 적은 있었죠? 몇 번은 아닙니다. 그럼요. 몇 번. 본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. 마키가 언제죠? 마키가? 가자. 가자. 솔직히? 엊그저. 아, 내가 하루 더 빨랐어. 수주 씨하고 SNS 친구입니다.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. 네. 수영장 가서 그 비키니를 입고 친구 공개로 돼 있는 아무도 못 보는. 근데 홍록기 씨는 친구라서 그걸 보셔가지고. 은지 씨, 친구 합시다. 친구 아이가? 티팀5 출신 홍록기입니다. 자유롭던 그 시절 그립진 않나요? 그립습니다. 아직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을 때. 결혼 후에 클럽 간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네? 없습니다.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. 네. 결혼하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이성들과의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저는 핸드폰 재부팅 한번 하는 거 같아요. 초기화. 네. 아, 지금 한참 준비 중입니다.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요. 느낌이 오거든요. 너도 느낌, 알잖아요. 느낌 아니까. 느낌 아니까. 느낌 아니까. 안녕하세요. 유청이에요.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, 그죠? 가수로서 이제 무대에 또 쓰네요. 어린 친구들은 다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가지고. 특유 오버 캐릭터로 예능에서 활약했죠. 저보고 가끔 노래를 하면 가수 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많이 가수 해도 되겠네. 90년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뭔가요? 쿨을 가장 하고 싶죠. 태어나로 후회하신다는 겁니까? 저는 한국의 마돈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문 열고 나오면서 후회했어요. 그 당시를 기억하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눈물로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. 작년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. 부부싸움을 진짜로 안 하세요? 사실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. 각자 잠수 타셨나요, 신랑? 뭐 많이 다니더라고요. 지방도 많이 다니고. 전화번호 바뀐 거 알고 계세요? 얘기를 하네. 박지원입니다. 9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? 네. 돌아가시면 그 솔로를 계속 하실 거예요? 네, 무조건 해야죠, 솔로를. 이럴 줄 알았다면 솔로 계속 해요. 지금은 그 친구라고, 이름도 맘대로 불러서 그 친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이러면 처음부터 솔로로 할 거예요. 나이트 콘서트에 네. 누구랑 무대에 오르실 거예요? 혼자는 하시기 좀 벅차실 거 아니에요? 나 사실 그런 건 없어요. 사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니고 노래도 혼자 다 했고요.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? 아, 똑같이 했죠. 똑같아요? 무대호?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네킹이 돈을 잘 버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. 마네킹은 그 친구 외국 이름이에요. 그러니까 외국 이름은 지금 안 쓰거든요. 박정희 씨 본인 외국 이름은 뭔가요? 아, 저 이름은 좀 깁니다. 뭐요? 아, 스트레스. 이야. 혹시 이번 콘서트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? 제가 몇 번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적절한 복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맞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. 얼마 전에 신현주 씨가 한밤 인터뷰에서 네. 박지원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무리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한테는 배울 게 있나요? 박지훈 씨한테 신현준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? 그냥 외국인 친구죠. 외국인 친구죠. 질문을 좀 더 해주세요. 네. 나와서 남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. 잠시만요. 스트레스. 스트레스. 90년대 핫한 스타들이 뭉친 공감과 추억의 현장.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꿈은 이루어진다. 제가 드디어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와 데이트를 했습니다.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애교까지 정말 풋풋하고 사랑스러워요. 바로 이 안에 손현재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설레는 이유는 삼촌 팬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. 손현재 선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저희 한밤의 TV 하나 좀 준비 좀 하는 거고요. 너무 예뻐요.
드디어 만났습니다.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. 스포츠 스타로.